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예인 다이어트의 진실입니다. 연예인 다이어트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연예인 다이어트는 어떤 특정 연예인이 해서 현재 몸매가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예인 다이어트고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예인들은요, 그거 갖다가 SNS에 올려요. 그래서 SNS를 보면서 그 연예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개는 사진이 되겠죠? 네, 그 따라하는 것. 이게 바로 연예인 다이어트입니다. 연예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더 알기 전에 더 먼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예인과 일반인의 차이입니다. 연예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예인들은요,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요,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네, 하루 종일, 비용과 노력과 에너지와 정성을 들여서 몸 만들기를 하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고통도 감수를 합니다. 뭐, 굶기를 한다든지, 치열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습니다. 네, 고통도 감수를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연예인은 인기가 있어야만 연예인이 됩니다. 인기가 떨어지면은 연예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몸 만들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연예인은 이벤트에 따라서 체중을 뺐다가 또는 쪘다가 합니다. 네, 그 이벤트가 뭘까요? 네, 그 이벤트는 뭐, 출연을 했다든지, 배역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광고 모델이 됐다든지,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찍혀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몸매 만들기, 체중을 갖다가 뺐다 쪘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고무줄 체중이 많습니다. 네, 뭐 상당수가 이제 고무줄 체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뭐 많은 경우에는 그걸 숨기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안 드러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반인도요, 이벤트성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뭐, 웨딩 포토를 찍는다. 아니면은 여름에, 바캉스를 간다. 바캉스 가면 몸매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해변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몸매 드러내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체중 감량을 하죠. 세 번째 차이는 SNS 알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일반인들도 합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굉장히 신중해야죠. 네, 그래서 잘하는 것은 당연히 올립니다. 근데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아까 고무줄 체중으로 다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침묵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연예인과 일반인의 차이죠. 연예인이 하는 다이어트, 연예인 다이어트는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첫 번째가 식단 다이어트죠. 식단 다이어트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갖다가 골라 먹거나 가려 먹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방법으로 먹거나, 특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뭐 천천히 먹는다, 뭐 저녁 9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채소를 먼저 먹는다, 이런 걸 합쳐서 식단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식단을 짠다고 해도 괜찮고요. 두 번째 방법이 당연히 운동입니다.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게뭐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뭐 근력 운동, 뭐 유산소 운동. 이게 조금씩 뭐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이런 운동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은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인데 칼로리가 낮은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골라 먹습니다. 뭐 요구르트라든지 유모차라든지 보이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몬 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골라서 더 먹죠. 네, 이거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한다. 네 번째가 다이어트 보조 식품을 이용한답니다. 다이어트 보조 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의 차이점은 다이어트 식품은 일반 식품이고요. 다이어트 보조 식품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거죠. 네, 효능을 갖다가 인정을 도움을 줄수 있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고요. 대개는 약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이거나 환이거나 아니면은 뭐 파우더거나 아니면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같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뭐 약같이 그렇게 먹죠. 그래서 뭐 식전에 먹거나 식후에 먹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먹거나 네,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네, 다섯 번째 방법은 일반 연예인들이 잘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네, 뭐 약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다 크게 보면 이 다섯 가지죠. 네, 이 다섯 가지를 연예인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다 이용합니다. 물론 동시에 하지는 않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현재의 몸매를 갖다가 끊임없이 찌었다 뺐다 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게 바로 연예인 다이어트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예인 다이어트의 진실은 뭘까요? 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경우, 네, 이거 먹고 뺐다라고 하는 그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광고 모델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의 그 특정 제품이요. 대부분은 다 다이어트 보조 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뭐 편하게 먹는다, 뭐 굶지 않고 뺀다, 뭐 이런 이제 이 광고가 굉장히 나오죠. 그래서 광고만 보면은요, 그 다이어트 보조 식품을 먹고 뺀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어떤지 아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를 다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정성을 들여서 또 고통을 감수하고 현재의 몸매가 됐다는 거죠. 실제 그 선전하는, 광고하는 그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광고 모델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네, 광고 모델이 아닌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에 올인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하는 걸 보고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는데 정말 며칠 뵙기는 못해요. 왜 며칠 뵙기 못할까요? 네, 일반인들은 뭘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일도 해야죠. 아니면 공부를 해야죠. 아니면은 뭐 관계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걸 하면서 그거를 연예인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먹고 사는 게 그거니까. 네, 굉장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했다가 며칠 했다가 못했다가 며칠 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독하게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독하게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독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하면서 독하게 했기 때문에 기력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욕구가 억제가 되죠. 그러면은 감량이 했다고 하더라도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다지기 할 힘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요요가 오죠. 네, 그래서요. 뭐 다른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예인 다이어트도 이렇습니다. 결국은요. 제자리거나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제자리거나 아니면은 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찌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통통합니다. 통통한 정도의 몸매였다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빼죠. 더 찝니다. 또 더 빼죠. 더 찝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됩니다. 통통한 사람이 비만이 되는 원인, 네, 그게 바로 다이어트죠. 네. 또 일반인이 연예인 다이어트를 따라 했다가 실패하는 사실은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환상을 쫓기 때문입니다. 네, 연예인이라는 환상을 쫓죠. 네, 환상은 뭐겠어요? 내 생각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뭐 바란다든지 꿈꾼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안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생각이잖아요. 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이 많으면은 뭐가 적다고요? 행동이 적어집니다. 예, 그래서 환상과 이게 많잖아요. 바라는 게 많잖아요. 꿈꾸는 게 많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면은 감량 다지기라는 행동은 사실은 덜하게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숨겨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이유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연예인과 동일시해서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연예인이 못 되면 나도 못 되니까 내가 없고요. 연예인만 있습니다. 나한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따라서 출렁거려요. 이게 이제 숨겨진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따라해서입니다. 네, 따라 한다는 것과 내가 원해서 한다는 것 차이거든요. 네, 따라 할 때는요, 사실은 뭐, 이거 따라하고, 저거 따라하고, 유행 따라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따라 하다 보면은 끝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원해서 해보세요. 네, 끝까지 하게 됩니다. 감량 다지기는요, 따라 하기보다는 원해서 해보세요. 연예인 다이어트를 따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대부분 사실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내가 원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끝까지 하게 되고요. 딱 한 번만 하게 됩니다.